왜 끊겨? 이게 익사 체험을 하는 거래. 뭐 하는 거야? 아, 친구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얘가 한 명이 얘를 빠뜨렸어. 설정이지? 응, 이거 그거 같아. VR. 그러니까 액션 캠으로라는 거. 수영 잘하는 애가 들어갔겠지. 수영. 이거 다 그거야. 애니메이션. 애니메이션? 응.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? 네. 뭐라 해야 되지? 그 가상 인물 있잖아. 가상 인물?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야 지금. 사람이 아니라고? VR로 아~ 그 이미지로 해서. 이게 VR이야? 응. 근데 이게 실제 같아 물이?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. 우와. 익사 체험. 그럼 이게 게임이야? 아니 게임이 왜 시뮬레이터? 아니라 그냥 체험하는 거? 진짜 무섭다. 나는 빠져봤잖아 실제로 20살 때. 얼마나? 20살 때. 얼마나? 한 10분 좀 안 된 것 같은데? 10분까지 아니라 한 5분? 이렇게 무서운데 아직 1분도 안 됐어. 어, 한 5분? 나도 그러면 1분, 한 1분, 2분 됐겠다. 1분, 2분. 그래, 오빠한테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 거야. 짧은 게. 1분, 친구랑 둘이 빠져가지고. 뭐하다? 사천 해수욕장. 동해. 해수욕장에서? 동해, 어. 와, 진짜. 막 숨 막혀, 계속. 난 너무 무서워. 나는 아직도 난 그래서 안. 배꼽 위로 못 들어가. 지금도 무서워. 그러겠다. 너무 덥다 보다 봐. 나는 이거 말고 나는 아예 뭘 봤냐면 이 들어가서 이 위에 그 물을 봤어. 이 위에 약간 요 정도. 진짜 미쳤다. 아예 잠겨 있었어 그냥. 이렇게 안 뜨고. 처음에는 까치발로 쓰다가 점점 안 닿는 거야. 그랬지. 대박이다. 계속 이랬어 나도.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. 그래서 어떻게 구조됐어? 나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. 기절했어?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옆에 친구들이 있었거든. 근데 옆에 마침 튜브 타고 지나가던 여자들이 있었대. 그 사람들이 튜브를 하나를 갖고 있었나 봐. 다행이다. 그 얘기를 이렇게 던져줬다는데. 웬일이야. 아, 배불러. 그 이렇게 빠졌을 때 꿀팁이 그거래.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더 좋은데 이런 바지를 벗어가지고 그 고무장갑 있잖아. 알아. 그거 부풀리듯이 이렇게 알아. 해가지고 튜브로 만들래. 근데 그거 언제 하고 있냐고. 그니까 그 정신이 어떻게 있어. 빨리 살고 싶은데.
그런 면에서 진짜 세월호 와 애들 얼마나 무서웠을까. 걔네는 아예 못 나가잖아 그냥.